또 누가 사주 하나 불러보세요. 갓진. 진짜. 갓진. 진. 임신. 정미. 경술. 경. 술. 59세 여자. 육대운이에요. 네. 갑진년에 임신 월에 정미 일에 경술시에 태어난 59세 여자 사주예요. 자, 정미일주가 신월에 술시에 태어나서 할 일이 뭘까요? 경금 녹이는 사주. 나무 감옥 키우는 사주. 경금 녹여서 임수로 심는다. 정이막 목이라 안 되겠다. 아, 최근 식품. 다 해당이 돼? 갑목도 규잖아요. 네. 또 경금도 녹이잖아요. 네. 또 미중의 을목은 아파트로 보시라겠죠. 근데 술미향이 있으니까 융자 잡혔 아파트. 자, 원래는 이게 갑목하고 임수하고 바꿔졌으면 정각형 세트를 이뤄서 괜찮은데 갑목이 정화 살려서 경금을 녹이든지 문수가 있을 텐데 임수가 딱 갑목 키우려니까 갑목이 정화 살리기는 힘들지. 이게 갑목이 생목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생목이잖아, 생목. 네. 근데 신월에 가을에 임수가 여기 장생을 한단 말이야. 물이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굉장히 강해. 갑목 살겠어? 못 살겠어? 힘들어요. 힘들어요. 갑목이 굉장히 부담스러우겠잖아, 임수를. 이 임수가 여기 지는 묘지가 아니에요. 수가 강할 때는 임수 지는 고지로 가요. 저수지 역할을 하고 여기 신의 장생이니까 이게 수가 굉장히 가을 장마의 갑목이 어때요? 수도 못 뿌려가고 있잖아. 갑목 뿌리가 썩어가는 상황이야. 물속에 잠겨 있잖아. 갑목 키우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여름은 좋단 말이야. 봄도 괜찮단 말이야. 자, 지금 59세니까 병인대운에는 갑목이 살아나지 봄이니까. 그러니까 목도 키우고 경금도 녹이고 근데 목을 키우니까 교육사업도 할수 있고 아니면은 갑진이 백호 인성이니까 큰 조직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정화로 경금녹이는 사주는 부업으로 경금녹여 주식 투자할 수도 있고 정화로 경금녹인 사람들 재테크를 잘해요. 현찰 관리를 잘하고 똑순이라 그래. 여자잖아. 여자 굉장히 똑순인 거야. 현찰 관리 잘하고 재테크를 잘하니까. 돈은 목이야. 목도 돈이고 경금도 돈이고. 자, 돈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갑진도 있고 많아요. 아파트도 있고 경금도 있고 돈이 많잖아 이 사주는. 돈이 많지. 술토로 저 신자진 물도 막고 뭐? 술미로 물도 막잖아요. 술은 땜사주. 해수만 막는다고 했어요. 해수만 땜 막는다고. 사주는 안 되지. 네. 땜 사주는 안 돼. 근데 신자진 여자들은 화계를 깔고 있으면 일단 외로워. 거기다 화계가 세계에서 화계 다봉으로 가면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사는 거야, 이거. 외롭잖아. 돈은 많을지 몰라도 외롭지. 그리고 이 정미일주가 양인이나 똑같아, 양인. 양인이, 일지 양인이 뭐가 있어? 병호, 무, 임자잖아요. 그러죠? 네. 일지 양인 병호 모 임자는 극초 네. 극부 극자잖아요. 네. 이 음양인은 써. 음양인은 네. 정미하고 기미, 대충. 정미하고 기미하고 개축은 쓰죠. 예? 네. 이것도 부부궁이 안 좋단 얘기예요. 부부궁 여기서도 안 좋은데다가 화계 깔고 화계 다봉 이건 반드시 부부궁에 문제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혼을 몇살 해서 그래요? 아예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안 해버렸네. 아예 미혼이에요. 아예. 지금 선생님 올해 3월 달에 퇴직했어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선생? 네. 그러니까 국가 기관의 갑목 교수니까 교육이 많네.
큰 조직에서 감목 키웠잖아, 감목. 고등학교 선생으로 퇴직을 했나? 일단은 이제 경금 노기로 가겠지, 퇴직했으니까. 경금 노기로 가니까 아파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돈만 자테크도 잘 오고 돈만 돈은 많이 있어요? 아파트는 있고요. 네. 네, 퇴직금이 뭐 이번에 좀 많이 나왔나 봐요. 그 퇴직금 있고 그다음에 좀 돈 있던 거는 형제들한테 다 뺏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두 채 정도 돼요. 이제 근데 여기가 이제 아파트 두 채에다가 네, 지방이라 서울 아파트 비교하면 안 되고 그냥 저기 지가 사는 아파트 있고 지 부모님 하나 사드린 거 있고 그다음에 현찰 있고 근데 재테크는 할 줄 몰라요. 굉장히 고지식하고 그래 이제 정화가 경금 녹이면 재테크를 잘하는데 앞으로 할 수도 있어. 자기는 겁이 나서 못한다 그러더라고. 하라 했더니 정화가 밑으로 술 드시면 눈물이 많다겠죠? 네, 감성이 풍부하다. 마음이 따뜻하고 여리고 감수는 풍부하고 술도 있으면 항상 사기수 조심하고 미토 깔고 있으면 음식 솜씨도 있고 여기도 있고 미토 혼자 있으니까 약하기도 이런 것에 관심 있고 혼자 살아서 음식 솜씨는 전혀 없고 음식 솜씨도 없어? 아예 해먹질 않으니까 맨날 햇반 녹여서 밥 먹고 나가 근데 사실 맛을 간을 네. 잘 볼 거야 그러면은 예. 막 간을 잘 봐. 네, 맞아요. 선생님이 혼자 자니까 안 해먹어서 그렇지. 솜씨 있지, 원래. 온국에는. 네. 선생님, 여기서 정이맙은 안 하나요? 정이맙이 있는데. 그게 엄청 고지식해요. 그러니까 정관은 뭐라고 하버렸어? 네, 그러니까 엄청 고지식. 정관하고 하버렸잖아요. 그렇게 네. 정관하고 성격 알잖아요. 네. 네, 융통성. 아주 그대로예요, 그대로. 융통성 없고 그런 데가 있잖아. 아주 법대로 그대로예요. 법대로만 잘라 그러잖아. 법대로 원리 예. 원칙주의자잖아. 예예. 좀 약. 근데 오늘 공부하다 보니까 선생님 청간에 그렇게 정관합이 되면 주위에 남자가 많다라고 써 있던데요 책에. 걔는 없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지. 일지에서 투출하는 식상이 정관하고 합을했을 때 얘기야. 그 문구가 없었어요. 네. 미중에 정월기가 특출 안 했잖아요. 네. 이 친구는 제 친구인데 네. 얘는 남자 좀 소개시켜줘도 이게 따질 걸 다 잘 따져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간만 보다가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하는 게 해야지도 하고 싶어 해요. 이제 친구처럼 그냥 결혼 그냥 말년을 그냥 같이 보낼 사람 있었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네. 결혼을 하지 말고 술미요 친구로 사겨. 그러니까 그렇게 왜냐면은 만나면 경술 개강 똑똑한 놈 만난데 둘이 술미형이니까 결혼해서 살면 지지고받고 싸고 난리치잖아. 술금 술토가 미중에 울먹 내 아파트 다 흠집을 내고 있어. 재산을 탐내고 있지. 그러니까 그냥 친구로 사귀는 게 좋아.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아버지가 이게 이제 36대운에 그 진대운 들어왔을 때 얘가 그렇게 주말이면 어디면 이산저산 아주 세계여행까지 그렇게 댕기더라고요. 그때서 내가 너 물배러를 댕기냐 보다 내가 그랬거든요. 무진대운에? 예. 아 진이 오면 뭐라 했어? 예국이라고 했잖아 내가. 예 엄청 댕기더라고요. 예국 인연 예국계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예국 사람들 사귀고 싶고 예국에 가고 싶고 이게 진대운이야. 한국에 있으면 절마다 돌아댕겨요. 산꼭대기 절은 다 댕기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 임신 이게 아버지죠? 임신 아버지지. 아버지도 장생기 깔아서 똑똑하잖아요. 둘이는 정림하고 사이가 괜찮하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부동산업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분이 속을 이제 바람을 펴서 두 집 살림을 하셔요. 그때 이제 부동산으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 예.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 정화하고 다 합을 하고 있잖아. 임수 정화는 개수만큼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아. 여기 세 분 이상을 피우게 돼 있구만.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평생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엄마도 값진 백구니까 똑똑하죠? 예, 혼자 집 가게 집. 엄마가 굉장히 힘들잖아, 아버지 때문에.
예, 그렇죠. 이제 떨어져 살면서 이제 떨어져 엄마 아빠 떨어져 살아야 돼.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임 가을에 임수가 장생의 고지 조수지 이 감옥 살겠냐고 뿌리가 다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진중 울목 뿌리 다 썩잖아.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감옥 엄마는 굉장히 힘들게 떨어져 사네. 떨어져 산 것이 오히려 좋아. 그 이복 형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집 살림 하다 보니 이거 굉장히 여기서 이복 형제는 안 나오죠. 원래 이복 형제는 일간 오행 합해서 다시 일간으로 합하든지, 예? 일간이 그쵸. 합을 해서 합하여 일간 오행으로 바뀌어. 기토가 갑목하고 합해서 뭘로 바뀌었어? 다시 일간 오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토가 갑목 있으면 되게 이복 형제가 많아. 그 다음에 월지하고 일지하고 합을 해서 일간 오행으로 일간 오행 됐을 때. 근데 여기는 합을 굳이 본다면 신중에 뭐가 있어? 임수, 정화. 이거는 일간 오행으로 바뀌진 않았잖아. 그 다음에 비겁국. 비겁국이니까 비겁이 병정화의 국이 뭐예요? 뭐겠어, 정자. 인호술이라든지, 사오미라든지, 이게 비겁국이잖아. 근데 그것도 없죠? 없잖아. 그 다음에 비겁의 고지가 있어야 돼. 비겁 고지. 비겁 고지니까 정화의 고지가 뭐예요? 술토잖아. 그러죠? 술토가 화의 고지잖아, 고지. 여기 술토한다. 이것 갖고 형제 있다고 확인을 좀 그렇지.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런 논리적으로는 이복 형제가 잘안 보여. 내가 큰딸일까? 아니, 위로 오빠가 하나 있어요. 동생이 있고. 항상 부모 문제는 장남 장녀 장남의 뜻을 맞아. 장남 제일 정확히 잘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차녀나 뭐 그러면 안 돼. 재테크를 하면 뭘 했으면 좋겠냐고,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고 아, 정화 묻더라고요. 경금 여기 있고 주식 투자해야지. 경금이 주식이고 층금은 코인이잖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하락을 했다가는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지. 죽기 전에 해봐야지. 그럼 올해 혼자 사니까 음식도 해보고, 그전에 학교 다니느라 못했고. 아유 이제 맨날 골프 치러 들어가서 댕기기 바빠요. 골프. 예 이게 싱글 골프라 때문에 했잖아, 예 골프. 아주 틈만 나면 골프랑 살더라고요. 살더라고. 수지침, 역학, 낚시, 수영도 이렇게 하는데 셀프 영화. 내가 수영을 하지 말라 그랬어. 수영 혼자 사니까 뭐돈쓸일 없으니까 맨날 그러고 살아. 올해 그러면 올해 남자가 저기 자꾸 간 보는 남자가 하나 있긴 있는데 아니, 남자는 빈민이니까 친구로만 사귀라니까? 친기로만 네 그래. 남자를 깊이 사귀면은 술 중에 지금 미중 을목 아파트 다 갉아먹고 있잖아. 그러고, 뭐, 이거 부동산이죠? 네, 부동산 땅 부동산 사기. 을목도 여기 멀리 있는 부동산까지 손대잖아, 이거. 아. 부모로부터 무덤 물려받은 부동산에도 손을 대잖아. 절대 남자 사귀면 안 된다. 부모한테 물려받진 않고 지가 좀 사놨어요, 땅을. 지가 좀 사놓은 땅이고. 지가 그러면은 뭐 그냥 농사 예, 짓고 살면 되냐 그래서. 정화는 경금을 좋아해. 경금도 정화를 좋아해. 겉으로는 좋아할지 몰라도 나중에 같이 살면 형이 졌으니까 지죽 벗고 싸우고 뭐야. 술 중에 신경 갖고 미중 울목 다 잘라먹고 있잖아. 다 재산 축낸다니까. 그렇지. 선생님, 예. 저기 임신이라는 유부남하고 썸씽은 있었을까요? 그럴 확률도 있지. 네. 얘는 여기 선생님이라. 정님하고 그랬잖아. 예, 여기 그렇게 신중에 그러더라고요. 임사고를 했잖아. 예. 한번 애정사가 있었지.
아니 없었어요. 행성 있었지. 옛날에 설을 한번 보게 했었는데 여기 어디 있고 예. 여기 한번 임신하고 여정착 한번 있었지. 응. 뭐 하나 한번 사귀던 적은 있었다는데 그 총각이라는 있었는데. 59세가 되도록 남자 손 안 본 안 잡아봤단 말이 거짓말이지. 아무리 결혼 안 했다 해도. 걔는 진짜 거짓말 같은. 고지식해요. 그건 맞아. 정리맛 때문에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지만은 네. 그래도 애정사는 있었지. 남모르는 게 있었구나. 가서 청문회를 수사해 안 해도 다 나오잖아 이사. 청문회 안 해도 다 나오잖아 이거. 그렇지. 올해는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좀 어떠냐고. 내년에도 안 좋죠. 이사했죠? 네, 올해 이사했죠. 2년 인신 총무는 무조건 월제 총무 이사야. 4월 달에 이사했어요. 이사했잖아. 항상 월지 합총을 보라, 이사는. 그럼 올해도 정임합이 들어오면 올해도 남자분은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아니면 어떤 퇴직했지만 새로운 직장이라든가 명예를 찾잖아요. 임수. 임수가 정관이니까 명예도 되고 직장도 되고 남자도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이미 기문이 걸렸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 홀린 듯이. 귀신 홀린 듯이 임 형님 아버렸잖아. 선생님 계면은 어때요? 계면은. 계면은 좋아 안 좋아. 네. 자 계수 뭐, 어디서 나왔어? 진 중에서 계수 나왔죠. 예예. 예. 예, 진은 뭐? 마음자리. 이 재수가 진중에서 나왔잖아. 진중의 을계무에서. 네. 네, 네. 진은 정화한테 하생토 상관이니까 하는 일도 되고 내 띠니까 내 자신도 된다 그랬죠. 네. 거기서 재수에서 나와서 재수가 나오면 정화한테 편관이죠. 편관이면 관제구설인데 누구 때문에? 내가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이러다가 내 말과 행동으로 실수로 인해서 상관이란 것은 내 은행이잖아. 은행도 네. 되고 나 하는 일도 되고 또는 내 띠니까 내 자신이 실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특별히 이제 은행을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설수에 휘말린다. 구설수에 휘말린다. 묘를 묘가 와서 묘진 묘신 기문 별 의미 없어. 이제 묘가 와서 묘신. 기문을 하면은 세금을 삭감을 시키니까 돈이 좀 나갈 수도 있고 묘면 묘술 큰 문제는 없어. 묘술은 뭐 문제가 아닌가요? 묘술 문서가 붙었는데 합해서 문제가 없다니까. 네. 근데 묘미는 뭐예요? 묘는 정화한테는 뭐예요? 묘가 편인이죠. 네. 편이 묘미로 합해서 들어왔잖아요. 네. 뭘 무엇이 됐어? 인성 구글 찾잖아. 네. 네. 그러니까 내년 문서 잡을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뭔가 있겠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문서를 잡을 수도 있고. 근데 내년에는 무슨 수는 있어요? 또 질문 있을까? 항상 여기 말년에 이 술이 사기 당하는 글자라겠죠. 네네. 네. 내가 결혼하게 되면 경술을 만났는데 경술 때문에 사기 당할 수도 있다니까. 남자 만나고. 되겠네. 그리고 결혼하면 안 되겠네. 미중 을목 자르고 진중에 을목 자르자는. 네. 항상 친구로만 사귀어요. 깊게 사귀지 말고 조언을 잘 해주세요. 네, 저는 임대원 좋다 그랬는데. 자, 10분간 휴식.